그 성신이엘은 그 중국의 그 법인을 그 독자 법인을 두 군데나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 닝보 성신전기 해갖고 소켓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고요. 또 하나는 광동에 그 등기구 그 전문 그 집단지가 있어요. 세계 60%를 다 거기서 만들죠. 거기에 금형 공장도 있고요. 또 사출도 직접 사출기를 갖고 해서 직접 사출도 찍고요. 알룸도 다 있게 직접 하고요. 프레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보리, 반사기 이런 것도 시보리도 직접 설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체 도장 라인까지 있어요, 공장 내에. 그래서 생각만 갖고 오시면은 3D 도면에서부터 금형 나오기까지 밖에 나갈 표지 울타리 안에서 완제품 나가는데 지장이 없이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 방등은 그 현재까지 이 방등은 그 둘이 가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둘이 가서 이 와다시를 갖다 붙이고 나서 뒷판을 붙이고 선 연결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죠.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요 방등에 커넥터랑 단자를 일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밀면은 설치가 끝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혼자 쉽게. 그리고 스위치만 열면은 불이 켜진다는 얘기예요. 방등이 아주 무거울 때, 거실등이나 방등 무거울 때는 이게 와다시가 넓은 거. 요 두 개짜리 이제 네 개 하도매가 네 개를 갖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할 때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요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설치하는데. 그 사출물을 끼워가지고 한 번 고정하면 이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조립이 아주 간단하게. 보기는 똑같아 보여도 안에는 완전 틀리게 해요. 한 번 나가면 품질에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게끔 이런 게 개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로 하게 되면은 이런 나무등이라든가 이 나비 모양이 되는 이런 거 애들방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설치가 가능해요. 그냥 언제 한번 오시면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돈 하나도 안 받으니까. 감사합니다.